제가 그 한국 사회 아까 우리 미래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한국에 최근에 나온 2015년 10월 28일 불교사회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하나를 했어요. 종교에 대한 신뢰도 국민 여론조사. 예, 카톨릭이 성직자가 51%를 신뢰하는데요. 개신교는 17%밖에 신뢰하지 않는데요. 불교가 38.7%인데 기독교가 17%입니다. 캐톨릭의 3분의 1, 불교의 2분의 1이 신뢰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제품이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신뢰도가 저렇다면 우리는 그 제품 버려야 돼요. 팔리지가 않는 제품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면 복음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팔기 어렵다. 저 17%를 다른 조사기관에서 조사하던 거 보니까 10대, 20대는 12%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빨리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암울한 얘기. 아무런 얘기예요. 도대체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뭐 더 그러시지만 한국 교회 얼마나 열심히 섬겼어요. 교회 열심히 나갔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갔고 헌금 열심히 하고 정말 우리 열심히 선교했는데 왜 사회에서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까? 제가 보면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살았나? CBMC맨이 CBMC맨답게 살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우리의 정체성은 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고 도대체 나는 무슨 일을 하다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선배님이신데 그분을 은퇴하고 나서 제가 여쭤봤어. 은퇴하신 목사님으로서 후배들에게 사역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면 뭐가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몇 가지 얘기한 게 있는 거예요. 한국에 정말 열심히 하지만 스피드는 좋은데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얘기. 우리 오늘 교회 하용조 목사님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열심히 빠르게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특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Ministry without character.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데 우리의 성품은 다르지 않았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너무 줬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CBMC답게, 크리스천답게 사는 건 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군가? 제가 보니까 파타야에 우리 다 와 있는데 제가 파타야에 오기 전에 인터넷을 좀 찾았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파타야 인구가 한 10만 되는데 1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방문객이 500만 명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갔다 옵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군가?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는 다 하늘나라 시민이죠. 천국에 소속된 사람으로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데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3일 동안 파타야에 왔다가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파타야에 오는 500만 명, 정말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정체성과 어떤 생각으로 오냐 봤더니 그분들은 관광객으로 와요. 투어리스트로 옵니다. 투어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그들의 생각은 뭐냐? 즐거움이죠. 그래서 즐겁게 지내고 뭐 가족들 회복도 하고 몸도 좀 풀어져 갖고 뭐 좀 망가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투어리스트, 관광객들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다른 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곳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있지만 그리스도 대사로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고 하늘나라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이 땅에 와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있습니다. 대사들은 생각이 달라요. 대사들은 즐거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대사들의 목적은 본국의 이익이에요. 국익을 먼저 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협상을 하나 하더라도 한 말 한 말 할 때마다 본국의 컨펌을 받아야 될 정도로 본국의 훈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사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관광객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오셨습니까? 전 여기 계신 CBMC 회원 모두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왔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멋있는 모습, 본국에 먹칠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대사로서 성경을 쭉 보다가 한 세 가지 정도 정체성을 찾았어요.
지난번에 위에서도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 정체성이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더라고요. 우리는 천국에 속한 시민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됐다는 건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럽니다. 제가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뭘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막내 셋째 넷째가 아들인데 걔네들을 보니까 이 자식들은 우리 집에 냉장고에 있는 걸 다 지꺼 같이 먹어요. 내가 먹으라고 얘기 안 해도 지꺼인 줄 알아. 예. 아빠한테 돈 달래는 게 너무나 당연하듯이 돈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제가 걔한테 네가 아들이라는 거 확실히 얘기해 준 적도 없는데 지가 태어날 때 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아들이라는 거를 믿어 의심치 않아. 아빠한테 잘못해서 엄청 혼나도 그 다음날 밥 줄 거를 믿어 의심치 않고 당당하게 밥 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아들이요, 제가 여름방학에 하와이에 있는 선교사 집에 보냈어요. 3개월을 보냈는데 그 선교사라서 그 YM에서 저녁을 이렇게 싸갖고 와서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요. 근데 첫날 얘가 양을 가늠을 못해서 남들 눈치도 있으니까 샌드위치 요만큼을 싸와서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은 거예요. 근데 10시쯤 되니까 얘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더래. 밤새 눈물을 삼키면서 냉장고는 열어볼 생각도 못하고 그 다음날은 샌드위치를 5개씩 싸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자녀와 자녀가 아닌 사람의 모습은 이게 다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가, 살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자녀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된다는 건 또 뭐냐, 제가 우리 아들, 딸들을 봤을 때 제일 기쁜 게 뭔가면 남들한테 칭찬 듣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요새 보니까 되게 기특하더라고요. 제가 사람들한테 칭찬도 들어요.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냐고. 그럴 때마다 내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칭찬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고 그것을 저희는 영광 돌린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저께 두 회장님께서 빛을 비치는 우리 CBMC 회원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정확하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치는 방법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착한 행실은 하지 않고 정말 무대뽀로 밀고 복음전도 하느라고 상처 준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영화롭게 한다고 써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정 맡기셨어요. 제가 가정을 아름다운 천국 같은 가정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일터 주셨어요. 그래서 일터가 정말 소중한 기업이 되고 이 일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CBMC로 불러서 CBMC 사역하게 했어요. 그 맡기신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정체성을 보니까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더라고요. 제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최근에 제가 책을 한 걸 봤더니 Not a Fan이라는 책이에요. 네. 많은 크리스천들이 팬으로 살아요. 예수님한테 열광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열광을 하는데 예수님 같이 살지는 않아. 전 제자와 팬들의 차이는 예수님이 살래는 대로 사느냐,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생기고 있으세요? 여러분 회사에서는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 너무 바빠서 세상 사람 만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강 목사님이 저 두 가지 아주 감동했어요. 교도소하고 네. 네, 정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더니 명쾌하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들고 약한 거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복음 전파, 가르치심, 병들고 약한 걸 고치심. 저희는 이거를 케어링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CBMC가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전도 양육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CBMC가 하려는 게 뭐예요? 가리키고 배우고 리더십 개발합니다. 그래서 CBMC가 하려는 게 뭐예요? 병들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 돌보기 위해서 우리 회사를 변화시키고 우리 회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자. 이게 CBMC의 비전이고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희 CBMC 비전 미션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칠까요? CBMC 비전 비즈니스 세계 시작! 네, 비즈니스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세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세상은 다른 분들도 하시라고 그러고 내가 속해 있는 비즈니스 세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시작. 실업인과 전문인을 전도하고 양육하여 영적 재생산자로 세운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 찾아가고 힘든 사람 찾아가겠다. 두 번째가 뭔가면 성경적 리더십을 개발하여 다 같이 시작. 성경적 리더십을 개발하여 영적 비즈니스 리더로 육성하겠다. 세 번째가 우리 일터를 변화하겠다는 거죠. 시작. 일터 현장에서 성경적 경영을 적용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 예, 저는 아까 미래 비전을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는 거 너무 좋았어요. 예, 암울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면 바뀐다는 거가 너무나 좋았어요. 전 CBMC 회원들이 세상에 작은 영향력들을 미쳐나갈 때 전 세상이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CBMC의 핵심 같이 7개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가 시작. 성경적 원리가 사업과 사업의 기준이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 모든 것의 기준이고 원리되는 거죠. 이것에 벗어나는 거 안 하겠다. 두 번째가 뭔가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소중하다. 우리는 사역보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우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 없이 사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곳에서 설교도 해보고 강의도 해볼 기회가 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 없이 저 설교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없이 사역한다면 그거는 전부 다 가짜일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CBMC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얼마나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일터는 소중한 사역 현장이라는 거죠. 아까 이종렬 회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일터도 정말 중요한 사역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CBMC는 일터의 사역을 하는 곳이에요. 제가 가끔 CBMC 사역을 하면서 다른 선교단체랑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은 선교단체에서 CBMC는 비즈니스맨이 많으니까 돈이 많을 줄 알고 저희 CBMC에 와서 돈을 좀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마다 제가 농담삼아 그분한테 그래요. 우리 같은 선교단체끼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도 선교하느라고 바빠요. 네, 농담삼아서 그러는데 저희가 하는 일은 일터 사역을 하는 곳이에요. 물론 다른 것 다 할 수 있지만 일터를 변화시키고 일터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역에 저희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부부 사역을 통해 가정을 올바로 세운다. CBMC는 부부 사역입니다. 부부가 함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다니면서 사역하는 곳이 CBMC라고 생각을 해요. 다섯 번째, 시작. 공동체를 소중히 여긴다.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섯째, CBMC 비전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게 한다. 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통계자료에서 봤지만 지금 청년들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얘기하니까 보급률이 4%도 안 되더라고요. 4%가 안 된다는 것은 전략적 접근 선교지역입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닌데 선교사들을 다 어디다 보내야 되냐면 대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CBMC 차세대 잡지 못하면 문 닫는다. 네.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차세대를 잡지 못하면 CBMC는 문 닫습니다. 지금 교회가 차세대 잡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네. 차세대를 안 나가더라고요. 저는 CBMC에 차세대를 위한 특별한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시작. 교회와 선교단체와 협력하고 민족과 열방을 섬긴다. 네, 이게 우리의
제가 CBMC를 국제이사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봤더니 CBMC 회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면 VIP 카드예요. 영어로는 10 Most Wanted 카드. 옛날에는 전도대상자 카드입니다. 여러분 전도대상자 카드 갖고 계세요? 여러분 저기에 10명의 전도대상자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네. 제가 참 놀랍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7년 된 우리 직원이 제가 뭐 특별하게 교회 가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저기다 써놓고 기도하니까 교회 가더라고요. 네. 제가 아직도 써놓고 있어요. 지금 15년째 CBMC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그냥 밤낮 나만 만나면 그래.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교회는 왜 안 가? 그랬더니 조금 이따 간대. 교회는 아주 불편하대요. 그러는 친구가 있는데 네. 여러분 전도대상자 카드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CBMC 지회에서 매년 10명씩 쓰고 전도 초청 만찬을 했는데 그때 이 10명 쓰기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내 주위에는 안 믿는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회사 직원, 고객, 거래처,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네. 또 하나 갖고 있는 게 보니까 기도 요청 카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국제이사 남아공에서 해서 갔더니 남아공에서 이런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는요 강의 하나 끝나더니 막 뭘 나눠줘요. 그래서 뭐야 했더니 짝기도 카드야. 그래서 둘이 기도 제목 쓰고 둘이 기도하고 또 끝나니까 또 다음 강의 끝나니까 짝기도 카드 막 나눠주더라고. 또 둘이서 기도하고 쓰고 기도하고 참 좋았어요. CBMC 회원들이 이 기도 카드들을 항상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1910년에 김승우 회장님이 회장님이 되시고 10년 후에 CBMC 그린 비전을 그리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전 2020을 만들었죠. 저희가 전도에 양육하기에 10만 명의 회원 네트워크를 우리가 만들자. 리더십 개발에서 10만 명의 영향력 있는 영적 비즈니스를 세우자. 일터 변화에서 1000개의 변화를 이끄는 킹덤 캠페인을 만들어보자. 그때 젊은 아이들이요. 저 20만 명 해야 된다고 얼마나 우겼는지 제가 10만 명으로 낮추느라 가지고 고생했어요. 대한민국에 300만이 사장인데 10%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청년 1인 기업가들이 수백만인데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하시는 거 간신히. 야, 운율이 안 맞아. 천만, 10만 우겨갖고 10만 만들었는데 2020년이 가까우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1000명의 회원 네트워크는 뭐 교회의 성도 정도 되고 만 명의 영적 비즈니스는 집사 정도 되고 킹덤 캠페인은 한 장로 정도 되나? 그거 아닙니다. 저는 10만 명의 모든 회원들이 다 영적 비즈니스 리더였으면 좋겠고요. 그 영적 비즈니스 리더가 경영하는 모든 회사가 킹덤 캠페인이었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만 명 정도는 우리가 영적 비즈니스 리더라고 내세우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최소한 천 개 정도는 킹덤 캠페인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킹덤 캠페인이가 어떤 분은 1조 이상이 되는 기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1조가 넘으면 좋겠지만 네. 기독교인은 부자여야 되나요? 가난해야 되나요? 저는 킹덤 컴퍼니도 매출에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기업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기업을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미쳐가느냐? 이게 나타나면 저는 킹덤 컴퍼니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킹덤 컴퍼니를 경영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 시간이 없으니까. 예, 세 번째 정체성을 제가 보니까 청지기로서 정체성이 있더라고요. 청지기. 종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교회에서는 과거에 많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종 그러면 목사님으로 저는 배웠어요. 그리스도의 종. 뭐 그러면 다 목사님이었고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청지기고 우리는 종이더라고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일터 사역자로 부르셨고 가정의 대제사장으로 부렀다면 여러분들은 종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동산지기를 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줄 몰라서 아담 시켰나요? 아니요. 아담이 일 잘해서 시켰나요? 아니요. 아담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가리키려고 저는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 주어졌어요. 청지기. 청지기라면 뭐냐?
예, 기억하시면 제일 중요한 게 주인이 있다요. 주인이 있답니다. 두 번째는 맡기신 일이 있답니다. 예, 세 번째는 반드시 결산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시킨 일 잘했니 못했니 결산합니다. 내가 너한테 기업을 맡겼는데 그 기업을 통해서 네가 얼만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을 했니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업 경영 잘하고 즐겁게 지내는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성경에 있는 구절은 뭐 다 아시는 구절이니까. 그래서 저희 CBMC 쪽에서 도대체 영적 비즈니스 리더는 뭐냐 하는 얘기를 하다가 정의했어요. 저는 이 언어의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서 정의를 되게 좋아하는데 예. 세상에는 많은 영적 리더가 있어요. 예. 돌아가신 저희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영적 리더고 각 교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 세상에는 많은 비즈니스 리더가 있어요. 한국의 최고 비즈니스 리더는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지 뭐 그분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현대차의 뭐 정몽구 회장이 탁월하죠. 저 비교도 안 되죠. 근데 비즈니스도 잘하고 영적으로도 잘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나도 한몫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비즈니스도 잘하시면서 영적으로도 탁월한 영적 비즈니스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아까 같이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선이다. 두 번째, 탁월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네. 어제 강 목사님,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어저께 흙을 맛보신다는 걸 보고 탁월함을 발견했어요. 와, 어떤 농부도 그렇게 못하는 탁월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전 닭이랑 대화한다는 말 듣고 거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야, 제가 우리 직원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닭하고 대화를. 이야, 정말 탁월하시다. 안 될 수가 없다. 저 기업은 안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맡은 일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안 찍으셔도 돼요. 유인물로 다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사람을 성장시켜야 돼요. 재생산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비즈니스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 비즈니스 리더라고 정의를 했어요. 두 번째 킹덤 캠페인이 뭐냐? 그랬더니 포럼팀에서 또 1년 동안 막 고민하면서 내놓은 답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창조의 명령과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기업으로서 일터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과 공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다. 네. 공의의 실현을 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쓰려고 했더니 너무 자신이 없더래. 그래서 노력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썼대요. 전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주인이시냐. 여러분 다 킹덤 캠페인이 경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반성과 회개를 해요. 저는 분명히 우리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대기업에 있을 때는 상사가 결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근데 내가 기업할 때는 하나님이 답이 없어도 내가 다 하더라고. 하나님이 주인 아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결재 맡으세요. 주인한테 결재 맡으세요. 내가 보니까 결제 안 하더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하나님 할게요. 그리고 하더라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아닌지 보는 딱 한 가지 기준은 누가 도구이냐를 보면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세요. 많은 크리스천 기업들이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계약만 되게 해주면 제가 하나님 얼마든지 헌금하고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섬길게요. 이거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 가서 이거 좀 해결하고 오세요. 누가 도구예요? 하나님이 도구더라고요. 하나님이 도구인 사람은 항상 기도해요. 열심히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좀 하세요. 하나님 이거 하셔야 내가 하나님을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제가 뭐 해야 되죠?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할게요. 하고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정말 누가 도구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를 알아내는 가장 중요한 기회 같아요. 어저께 우리 강 목사님, 저는 기업에 주인이 능력이 좋아요? 종이 능력이 좋아요? 주인이 당연히 능력이 좋죠. 사장 능력이 제일 좋죠, 기업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업의 주인이시면 이 기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나요? 두나미스가 나타나나요? 기업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하나님 기업이죠. 제가 하와이에서 훈련을 받을 때 YM 리더들이랑 있을 때 전 이 YM 리더들, 특히 미국인들, 미국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전까지 이 한국의 복음주의에서 그냥 으쌰와 기도하고 막 이런 데서 훈련을 받다가 이 미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강의가 이런 거예요. 이 스쿨 리더가 이제 매일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아파서 못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놀랬어. 그래갖고 그냥 죽을 병 걸렸는 줄 알고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멀쩡하게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어제 아파서 쉬었대. 배신감. 야, 현장에서 죽어야지.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몸의 메시지도 민감하게 들어야지. 우리나라는 목사님이 아프면 은혜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지금 뭐 하도 무리를 해서 많이 아팠지만. 제가 강의하시는 분이 한 선교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들이 울면서 조사를 읽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날 사랑했다. 어떻게 했나 봤더니요.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하도 선교사 일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한테 없어서 그냥 학교 한번 땡땡이 쳤대요. 그랬더니 선생이 뭐 문제가 돼서 아들하고 얘기했더니 얘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년 동안 선교사 내려놓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니, 저 사람이 사역해야지. 가족이 지금 문제냐. 저는 그분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정체성도 없대. 나는 트랜스페런시 하대요. 날 통해서 하나님만 보인대. 자기는 와이웨모의 정체성도 부정한대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CBMC에서 교회에서 직분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만 보시기를 원하는 정체성. 정말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나가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잘 섬기고 있는가. 저는 능숙함의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냐. 성경 구절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라서 제가 거기는 안 넣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일과영성인데 일과영성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도로시 세이어라고 이분은 그 옥스포드 시대에 C.S. 루이스랑 같이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교회가 총명한 목수를 대하는 것을 보면 보통은 취하도록 술을 들이키지 말고 여유 시간에 망나니짓하지 말고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에 출석하라고 타이르는 게 고작이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가 해줘야 될 얘기는 따로 있다. 신앙을 쫓아 살려면 무엇보다도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가르쳐야 된다. 왜 우리가 일을 통해서 세상을 섬겨야 되느냐? 우리가 일을 탁월하게 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주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역에 동참하는 게 우리 CBMC가 해야 될 청지기로서의 일이죠. 그래서 탁월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도 옛날엔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 회사 잘 되게 해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긴 하는데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요즘 이제 다 알아.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해서 서울대 못 간다는 건 다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런데 일 열심히 안 하고 기도만 하면 회사가 잘 될 줄 알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맡겨진 일도 탁월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일과영성이라는 책에 이런 제목이 또 나와요. 일반 은총의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왕왕 윤리적으로든 지혜로든 크리스찬을 앞서는 연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제가 저는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했더니 하나님은 죄인도 빛을 주고 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준대.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공부는 누가 잘해요? 열심히 하는 애가 잘합니다. 일은 누가 잘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해요. 탁월한 사람이 잘해요. 그래서 전문성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죠. 돈은 누가 잘 벌어요? 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벌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게으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고 열심히 해서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줘야 되느냐. 뭐 많은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벌써 12시가 넘었네. UPS 얘기만 잠깐 할게요. UPS는 기업의 사명선언서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돌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거기는요. 고등학생 중에 장학금을 주는데 문제아들만 골라서 줘요. 학교에 문제아들만 골라서 장학금을 주는데 그냥 주면 기분 상하고 자존심 상할까 봐 밤에 불러서 일을 시키고 줘요. 그리고 걔네들이 바뀌어서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공부시킨 애들이 4, 5만 명이 되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라서 확인은 못했지만 한 지역의 지사장에 나가면 한 달 동안 돈을 줘서 먼저 가서 지내게 한대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뭘 연구하냐면 가야 될 곳이 우범 지역, 사창가, 빈민가 이런 데 가서 네가 앞으로 여기서 지사장을 해야 되는데 네가 회사를 통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고서를 내게 하고 그 보고서를 갖고 그 일을 하게 만든대요. 저는 굉장히 감동했어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작은 노력들을 해나가는 기업들이 정말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만 찾다가 한국에 없어갖고 막 찾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 경주 최부잣집 옛날 기업이죠. 그런데 이 기업은요 300년 됐어요. 아직 300년 된 기업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 12대가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처세유견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과거는 보되 진사이상 하지 마라. 정치하지 말란 얘기예요. 두 번째가 뭔가면 재산 만석 이상 불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가면요. 여기는 다 소장농을 써서 소출을 하는데 만석 이상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소장농들이 좋은 땅만 나오면 이 집에 가져가. 이 집이 땅이 많아지면 소출이 많아져요. 근데 만석은 못 가져가니까 소장료를 낮춰야 돼. 좋은 땅만 나오면 가지가. 그래서 점점 부자가 되더라고. 과객한테 후한 대접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흉년기의 재산 증식 언금이에요. 전 이게 충격받았어요. 남이 어려울 때 그걸 갖고서 이익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온누리교회 표어가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였어요. 그러면서 실천 강령을 만들었어. 그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시장 가서 물건값 깎지 마라. 너희 그 사람들과 잘 살잖아. 여유 있으면 전세값 올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실천 강령으로 나왔어요.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될까. 흉년기에 재산 금지가 엄금했대요. 그리고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하고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만들 300년이라면 전쟁도 수도 없었는데요.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집을 지켰어. 여기는 못 건드린다. 이런 기업이 있더라고요. 우리 CBMC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막 찾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만두. 저는 이 한미경 사장을 한 6, 7년 전에 만났어요. 이분이 저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올해까지만 하고 문 닫고 선교사 가겠다고. 근데 CBMC를 만나고 비전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시키는 게 이유가 있었군요.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군요. 그리고 이분이 CBMC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여기는 공장의 평균 연령이 아줌마 65세예요. 중졸이래. 그리고 한 이 근속기간도 6개월도 안 돼요. 그냥 아프면 안 나온대. 이런 아줌마들 데리고 지식경영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기업이 지금 200억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재작년 말에 세상에 그 요새 뜨는 삼둥이가 하필이면 이 집 갈비만두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갈비만두를 먹은 다음 날 24시간 돌려도 물량은 못 돼요, 지금. 물론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지만 정말 이런 기업들. 이 기업 사장님은요, 북한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탈북자라고 무조건 써요. 무조건 데려다 쓰고. 회사가 어려울 때요. 회사에서 금식기도를 하는데 크리스천들만 금식기도 릴레이를 시켰더니 믿지 않는 종업원들이 왜 나는 빼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너는 교회 안 나가잖아.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회사 잘 되게 금식하는데 내가 왜 안 하냐고. 안 믿는 직원들도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지금도 버는 것에 상당수를 많은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기업을 해나가요. 제가 여기 와 계시지만 이후에 이 기업을 가보고 충격받았어요.
세상에 아침 7시만 되면 전 직원이 모여서 사장이 시키지도 않고 사장은 같이 해야지 하는데 큐티를 하더라고. 야, 중국에 나간 어떤 선교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매일 아침 모아서 큐티하겠어요. 와, 충격받았어요. 전 CBMC가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CBMC에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슬리피 바인더로 하는 강사장. 지금도요, 200군데가 넘는 청년들 독서 클럽을 운영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강규영 사장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메리킨의 호미애 사장은요, CBMC에서 교육 받은 대로 하더라고. 전 정말 놀랐어. CBMC에서 세족해주면요, 그 다음날로 세족 대야 들고 대리점 사장 가서 세족해. CBMC에서 칭찬하라 그러면 그 다음날로 직원들 모아놓고 칭찬하고. 아, 이런 분들. 플레이스엠의 송 사장, 자기 회사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로 바꾸겠다고 애를 쓰면서 바꿔나가고 있어요. 직원들이 바뀌고 매출이 늘어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돕는 기업들이 수도 없이 생기고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한국 CBMC가 중국의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을 만나게 됐어요. 박내찬 회장님이 중국 가셔가지고 사고 치셔가지고 중국 사람들 교육받으러 온다고 그랬대. 저희가 놀래서 중국의 리더들을 만났어요. 도대체 한국에 가서 뭘 배우려고 그러냐. 북경 가서 만났더니 그분이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 자기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해보니까 중국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술 먹지 않고 뇌물 쓰지 않고 사업하는 게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하면 그거 안 하고 하는지 배우고 싶대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 야, 나도 몰라. 우리도 안 돼. 두 번째, 자기들이 온주라는 땅에만 1,000명의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을 관리하는데 관리가 안 된대. CBMC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그 비결을 배우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우리도 안 돼. 세 번째, 자기들이 이제 이노베이션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안 돼. 짝퉁으로는 이제 못 산다는 걸 안 돼.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하면 하는지 가르쳐달래. 제가 속으로 그랬어. 내가 알면 우리 회사부터 알지. 우리도 몰라.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지난 30년 동안 한국 CBMC가 얻고자 했던 질문이 이 질문의 답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에 쓰여있는 데도 올바로 경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회원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서 사역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이노베이션에서 잘 될까를 우리가 연구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답은 모르지만 우리가 30년 먼저 고민한 선배로서 같이 고민을 하자.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에 배우러 오시겠다고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비전스쿨을 중국어로 해요. 지금 서울에서. 그분들이 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대요. 6만 명이 와 있대요. 중국 유학생들도 해달라고 그래서 유학생들을 한번 비전스쿨을 했더니 이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런 정말 좋은 교육을 돈도 안 받고 장학금 주면서 할 수 있냐. 너무 고마워하는 이 탁월한 앞으로 차세대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중국에 돌아가서 중국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저희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터사역이란 뭘까? 제가 아까 남아공에 보드미팅 때 갔어 공항에 갔더니요. 그 공항에 있는 커피숍 직원이 저런 티셔츠를 입고 있더라고. Work is love made visible.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사진 찍겠다 그러고 뒤로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게 일터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한 목사님이 정리를 하셨어요. 일터사역의 변화. 1960년대에는 일터는 더러운 세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서 일터는 어쩔 수 없이 돈 벌러 가야 되지만 교회로 해서 재정을 취한 후 빨리 교회 울타리로 돌아오라고 가리켰대요. 미국에서 나온 얘기예요. 70년대가 되면서 그래도 일터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 찾아봤더니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많이 맞춰진 시대가 1970년대라고 그래요. 1980년대가 되면서 그것 말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뭐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원리가 어떻게 하면 일터의 신자에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기업인과 사업가들에게 성경적 도덕성과 윤리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를 촉구하는 시기였대요. 그때 레리 버킷에 의해서 뭐 많은 일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90년대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일터 사역도 목회 사역이나 선교 사역 같은 수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비로소 기독교인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고, 크리스천 사업가들은 사업이 곧 사역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다음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일터는 보니까 교회만 갖고는 도저히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데, 일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까 같이 사회에 영향을 줘서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96년에 강남아이 회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세게 부르시더라고요. 뭐 새벽기도 가도 요한복음 21장 내 양을 먹여라, 뭐 목사님이 와서 신방에도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기도했어. 하나님, 나 사업 그만하고 신학교 가야 되나요? 한 6개월 기도하다가 우리 지도 목사로 계시는 방송기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라서 상의를 했어. 하나님이 세게 부르는데 저 신학교 갈까요? 그랬더니 방송기 목사님이 날 물끄러미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야, 우리도 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너까지 올라 그러냐? 그래서 너는 거기가 아니야.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양은 우리 가정이고 우리 자녀였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양은 우리 일터의 우리 직원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양은 우리 CBMC의 회원들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은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사업가들이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청년 실업가, 크게 사업을 하던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저를 좋아했고 가끔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자살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 집에 가서 문상을 드리는데 그 부인이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 두 달 동안 우리 남편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다.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기업가들이 힘들어해요. 특히 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 가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양이기 때문에. 저는 이 최근에 수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코칭이라는 걸 만나게 하셨는데, 코칭을 하면서 보니까 코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게 그 사람이 장점을 찾고 자발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어려움은 위로해주는 일을 우리 코치들이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스트렝스닝하고 인커리지먼트하고 컴포트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예언의 은사가 이거더라고요. 전 여러분이 다 예언의 은사를 받으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는 우리 CBMC 사역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CBMC답게 사는 게 뭘까? 영적 비즈니스 리더답게 사는 게 뭘까? 저 뭐 코치가 아니어도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전도하고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미국에서도 이 코칭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만나서 우리도 하는데 그랬더니 한참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들이 크리스천 라이프 코치가 돼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코칭해 줬으면 좋겠어요. 후배들에게 경험을 나눠주고 어려울 때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코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 넘어가네요. 그만하려나 보다. 네. 두 번째, 여러분들 저는 주변에 힘들어하고 깨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저는 가델 코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부 사역을 가서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얘기해주고, 네. 가델 멘토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코치가 되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거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컨설팅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찾아가서 탁월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즈니스 코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포럼 다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CBMC의 몇몇 사장들 포럼을 해요. 또 CBMC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저 사업가들 몇 명 나한테 해결하라고 해서 부부 모임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해요. 나는 가리키고 코치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 난 섬김 잘한다. 그럼 섬김을 통해서 직원을 섬기고 고객을 섬기고 주변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는 일들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눠드린 차트에 Wearable Life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워크숍을 좀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한번 우리 인생을 생각해보고 우리 영적 생활을 생각해보죠. 프란시스 셰퍼가 진정한 영성 생활이라는 책에서 True Spirituality를 얘기하죠. 교회만 열심히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정말 온전히 돼 있나,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 한번 여러분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는가. 제가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뒤따 꼬시고 있어요. 너 1대1 양육은 나랑 해야 된다. 교재까지 사줬어. 지금 바빠갖고 아직 시작을 못했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 1대1 양육 제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일터는 어떠세요? 서비스 메스터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어. 미국은 이미 복음을 전파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서비스 메스터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어. 회사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행동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세요. 나와 CBMC는 어떠세요? CBMC의 많은 사람들 리더답게 양육하고 훈련시키시고 키우시나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이웃은 어떤가요? 예. 우리 이웃은 전혀 무시하고 사나요? 내 옆집에 사는 아줌마들은 어떻게 도와주나요? 동료, 우리 동료들은 어떤가요? 내 건강은 어떤가요? 저희 아내가 건강관리 안 하다가 지금 아주 치명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어저께 퇴원했어요. 여러분 건강관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웃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얘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옛날 선배, 대학 학교, 기업에 두산의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 이제 가끔 만나서 제가 신세를 많이 지고 제 선배였으니까 지금 밥도 사드리고 골프도 쳐드리고 하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그분은 이제 불교 신자예요. 저는 이제 기독교 신자인데 서로 아니까 밤낮 만나면 이제 밥 먹으면서 농담하고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스페인 산티아고를 갔다 오셨대. 산티아고 한 달을 걷는데 조그만 교회에 갔더니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드디어 그분이 오셨군요. 근데 자기가 이게 뭔지 몰라서 모르니 그게 성령이라는 거,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한참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 다음에 또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 그러면서 야, 넌 오복이 뭔지 아니? 그러더라고. 여러분 오복이 뭔지 아세요? 오복? 오복? 저는 오복이 뭐 이빨 뭐 이런 게 오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국 서경에 나오는 오복의 첫 번째는 수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예요.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이 있는 거예요. 많은 재물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세 번째가 뭔가면 강령이에요. 건강이에요. 근데 네 번째가 놀랍더라고. 유호독이에요. 뭐예요? 주변에 덕을 베풀고 사는 거를 오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변에 어떤 덕을 베풀고 사느냐. 마지막은 고정명이에요. 죽을 때 천수를 다하고 편안하게 죽는 거. 이게 오복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다음이었어요. 근데 이 불경에 보면, 그분은 불교 신자니까, 그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대.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랬더니 너는 베풀지 않아서 그렇다 하고 얘기하시더래. 그래서 난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베풀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무제칠시가 있다 하고 얘기했대. 재물이 없어도 일곱 가지 베풀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뭔가 봤더니요, 첫 번째 화안시예요. 정다운 얼굴로 쳐다보는 게 베푸는 거더라고요. 저는 태국이 미소의 나라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두 번째 언시,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하는 게 베푸는 거더라고요. 세 번째 심시, 착할고 어진 마음을 갖는 게 베푸는 거더라고요. 네 번째 안시,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만 주는 것도 베푸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신시, 몸으로 노인들 무거운 거 들어주고 어려운 거 도와주는 것도 베푸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섯 번째 좌시, 자리를 노인한테 양보하는 것도 베푸는 거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찰시, 굳이 묻지 않아도 마음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찰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거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이 수레바퀴를 색칠을, 그림을 그려갖고 색칠을 했더니 어떤 사람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수레바퀴 바퀴를 갖고 인생을 살면 평탄하게 갈까요? 여러분은 어떤 수레바퀴를 갖고 계세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나요? 아, 그럼 마저 끝내고 그냥 제가 끝낼게요. 저는 CBMC답게 그리스도 대사답게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정사역을 많이 하지만 우리 둘째 딸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자기 기자회견 하겠다고. 엄마 아빠 계속 싸운다고. 네, 그래요. 저희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싸웠어 또. 아직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전 킹덤 캠페인이 만들고 싶은데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대로 성경 경영하고 싶은데 너무나 힘들어요. 네, 부족해요. 이웃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네, 근데 어저께 우리 강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그게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으로 된다는 거. 우리가 기도해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대사로서 CBMC 맨으로서 정말 주변에게 영향력을 주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CBMC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요. 저희가 비전 만들고 미션 만들 때 많은 단체 지도자들이랑 만나서 의견을 듣고 만들었어요. 그때 굉장히 재밌었던 사건이요. 뭐 CCC를 비롯하고 장신대 교수님 많은 분들이 자기들은 CBMC를 이해할 수가 없대. 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이렇게 엉망인 단체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냐. 다른 모든 단체는 영적 비즈니스 리더가 있어요. CCC도 훌륭하신 리더가 있었고 온누리교회도 한 목사님이 계시고 모든 분들은 탁월한 영적 리더가 그 단체를 끌고 가는데 보니까 CBMC는 그런 사람도 없대. 도대체 어떻게 CBMC가 이렇게 크냐. 작년에 많은 일터사역 단체들이 모여서 고민이 뭐였는지 아세요? 자기들은 반토막 났는데 왜 CBMC는 반토막이 안 났을까? 지금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선교단체가 CBMC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가 농담 삼아서 그랬어. 저희는 성령님이 주인이시라서. 저희는 주인이 없어요. 회장님도 시간이 되면 바뀌세요. 저도 시간이 되면 갈 거고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CBMC를 이끌어가는 한 저희는 세상에 영향을 주면서 세상에 빛이 되는 단체가 될 거로 확신을 합니다.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드린 파일에 그 위로블 라이프가 있으니까 한번 잠시 그리시고 주변 저 조장님이랑 한번 상의하는 것들은 이제 점심 먹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